네, 개강전 마지막 찬스 5월 10일까지 드린 혜택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헤어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간단히 답드리면 아침과 많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방향만 좀 바꾼 겁니다. 그대로예요. 이게 장중 변동이 많은 날을 보면은 많이 만지시는 것 같고 머리를. 네. 계좌가 좋은 날은 아, 머리를 안 만지시는 것 그렇죠. 같고. 안 만져도 아. 괜찮죠. 근데 막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쥐어뜯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네, 머리 방향이 많이 좀 바뀌긴 합니다. 여튼 뭐 아직까지 머리에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깎을 때가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옆에 머리. 오늘 청담동. 청담도 한번 또 가야죠. 네. 제 머리를 맡아주실 디자이너분들을 한번 네, 수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섭외합니까 지금? 몇 번 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서? 아 그러면 기존 디자이너는 해고되신 겁니까 이제? 해고? 나 어디 있습니까? 예, 기존 디자이너 라라 유상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장대 음봉 컷이라고 지금 어떤 에드워드 황님께서 장대 음봉 컷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퀀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쟁 예. 퀀트 전쟁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제도권에서는 퀀트로 가장 또 유명하신 분이 바로 유명한 연구인이시고. 그렇죠. 가장 계시고. 유명한 간이죠. 예, 그리고. 비제도권에서는 또 국민여보 국민여보 60억의 사나이 우리 또 강환국 작가 강프로님이 계십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최 남자 그렇습니다. 늘 노리고 계신 우리 강환국 작가님까지 소개를 오늘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우리 유명한 연구위원님 좀 만나뵐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자리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사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두 분이 오늘 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사실 그저 정프로님의 최애 네. 게스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아유, 어쩜 저렇게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뿌듯하고, 아, 너무 아, 귀여운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강환국 작가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서 앉아서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그 상승 하락 티그가 안 입고 오셨네요. 아, 파란색 입고 왔지 않습니까? 아, 원래 네네. 맞추셨구나. 아, 색깔을. 그렇죠, 그렇죠. 색깔 맞췄죠. 네. 아, 빨간색이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네. 네. 네, 오늘 청남방 새로 구입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그래도 구입한 지 한 석 달은 됐습니다. 네. 어, 신상이네요, 신상. 네. 네. 옷을 잘 거의 안 사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올해부터는 옷을 좀 사기 시작했죠. 아 올해부터 두세 번 샀습니다 그래도. 네. 패션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우리 강환국 작가님 국민 여부님 오늘도 하여튼 퀀트 쪽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솔프리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맞는 생각입니까? 두 분 중에 뭐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먼저 제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아, 치열합니다. 아, 네. 네. 아니 저 뭐 2주 전쯤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네. 뭐 이번에도 비슷한 자료를 갖고 오긴 했지만 제가 보는 데이터 기준으로는 시장에 대한 뭐 판단은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재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 앞으로도 네, 당분간은 증시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개별주 위주로 플레이하자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오늘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봤지만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적 꽤 기반한 어쨌든 종목 스크리닝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그런 장세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퀀트하기 좋은 체격이 혹시 따로 있는 거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 묘하게 겹치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몸무게 세 자리 이게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경쟁들은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강환국 작가님 컴퓨터 세팅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볼 텐데 먼저 우리 유명한 연구원께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 퀀트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쨌든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저는 밸류에이션하고 이익을 나눠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올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이익 중에서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차트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PPT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이 쉽냐 어렵냐를 판단할 때 이 항상 이 회색 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PT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건 제 건데요. 네. 아, 저는 우리 강환국 작가님 겁니다. 타국의 PT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쉽다라는 거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황색 선이 내려오는 구간이 사실 주식하기 편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황색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10년 금리하고 이제 제가 계산하고 있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이 두 개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회색 선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S&P 500 지수의 뭐 할인율 추이고요.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의 할인율 추이인데요. 둘 다 이 회색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은 선상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는 PER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는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전히 이 체력만 가지고서 선물을 봐야 된다는 말씀. 이 회색 선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제가 켜드리면은 확대합니다. 네, 지금 파란색 선으로 좀 바뀌어졌는데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이 할인, 그러니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1.6%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 중반밖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1%라는 거는 비슷한 뭐 시기를 찾자면은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다 하락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 PER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파란색 선이 이 위로 올라갔으면은 제가 주식을 사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할인율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뭐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최근에 올해 있었던 가격 조정을 반영한 수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는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파란색 선이 과거 평균 정도만 되더라도 주식 싸다. 제가 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싸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사실 미국보다 오히려 작년 한 여름, 가을쯤에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주황색 선이 한 과거 평균 수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환경이었다. 근데 지금 2.1%까지 내려갔는데요. 근데 사실 이 수준은 코스피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로 봤을 때는 거의 최하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희가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을 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 차트랑 같이 그리면요. 예를 들어서 요 삐죽 튀어나온 요 부분이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당시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은 주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이 차트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과 저희가 코로나 때 겪었었던 그 주가 하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버텨왔었던 미국조차 지금 마이너스 0.2% 한 달 전 대비로 했을 때 사실 에너지 섹터 제외하면 마이너스 폭은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조차 지금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익 모멘텀 자체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단에 있는데 이게 영향을 보니까 이게 헝가리 때문이더라고요. 헝가리.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진 않는데 따로 헝가리가 이게 1개월간 한 10% 가량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듯한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보시면 한국하고 대만은 이익 모멘텀이 지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잘 못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헝가리가 약간 지금 그 러시아랑 좀 친한 국가로 분류돼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보니까 원래 이제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가 있다가 네. 이게 한번 이게
편입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은 2월 한 중 3월쯤에 이제 요 신흥국 이익 모멘텀이 더 안 좋아졌을 때가 러시아가 포함됐을 때거든요.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 근데 러시아가 제외되고 나서 쫙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지금 크게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계속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밸류에이션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까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 주식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지금 신흥국에서 좀 그나마 이익 모멘텀이 있는 게 브라질, 네.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한국 정도네요. 네, 인도네시아는 또 주가가 좋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프리미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맞습니다. 주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랑 이제 밸류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소인데 밸류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나라는 조금 낮지만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는 하향 쪽이다. 그러니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에는 돋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오히려 전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은 간단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를 살 거냐. 지금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조한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괜찮은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유명관 위원님의 말씀 좀 들어봤는데 강환국 작가님. 타국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네. 강프로님. 저는 온 나라에서 왔네요 그러면. 국민 여보는 어떻게 이 말씀에 좀 일단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를 사실 뭐 재미 있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재미 있는 거 제가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퀀트적으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요거 켜보면은 자 준비한 또 화면이 있군요. 저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타국의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아 요즘 너무 좋.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 밸류에이션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1880년부터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볍게 1880년. 근데 조금 전에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CAP라는 지표예요. 이제 한마디로 퍼랑 비슷한 지표인데 한마디로 계절성을 좀 뺀 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이 이제 역대급으로 두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여기 가장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죠. 비슷한 레벨인 게 2000년보다는 조금 낮고요. 2000년에 왜 나스닥 버블이 터져가지고 나스닥이 85% 하락한 그때였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1929년 이때가 이제 대공황 때였거든요. 대공황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비싸고 나스닥 버블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 뭐 일주일, 뭐 한 달, 1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미친 듯이 높아도 그 1년 동안에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10년 수익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으면은 뭐 당장 뭐 별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10년 정도 텀을 가지면 언젠가 한번 큰 폭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요 CAP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높을 때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10년 수익률은 매우 안 좋았고 이제 낮을 수 있을 때는 10년 수익률이 되게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밸류에이션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높은 상태였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지나? 언제 무너지나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혹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도 어디서 튀어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버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완전 버블처럼 보이진 않는데 버블 주식들은 존재한다. 한마디로 70년대 초나 2000년대 초처럼 진짜 뭐 최근에 서너 배 오른 주식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버블 주식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걔네들은 80-90% 떨어지고 거기서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돌려 말하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시총 상위주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빠질 때 좀 지수가 어쨌든 영향을 세게 그렇죠. 받는 이제 지수가 당연히 버틸 수가 없죠. 걔네들이 빠지면은 다른 주식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신용으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다 이제 좀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이 그 이 지금 제가 재밌는 걸 보는 게 없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계절성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퀀트 쪽에서도 많이 엇갈려요. 계절성 그거 이제 엉터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난 니도 안 넣어봤지라고 이제 보통 답변을 이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 동안 퀀트, 18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5월, 10월에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묘하게 95년부터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투자를 했으면은 그 원금이 100원에서 34원이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묘해요. 100원이 그래서 34원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만 투자하고 저때만 11월, 투자하면 네, 그때만 투자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저 100원이 한 2002년까지 한 25원이 됐다가 2007년까지 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에 다시 34원으로 터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엔 이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연이야. 우연히 하면서 5월 10월 돈 넣고 깨지고 그 다음에 또 깨지고 깨지고 하면서 아 오케이 됐다 하면서 이제 5월 10월은 제가 주식을 별로 안 하는 편이고요. 약간 네. 좀 차트가 뒤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모양인 근데 오르진 않아요. 네. 네.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오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오르진 않아요. 2001년은 네. 명확하게 빠졌던 것 같고 네. 90년대는 장이 매우 안 좋아서 그런데 네.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는 90년대처럼 끔찍하진 않았지만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신비로운 게 1950년에 우리가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 불로 시작을 하면은 이게 1965년까지는 14,000불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2021년에 아직도 13,457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신비롭더라고요. 55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돈 번 게 없었어요. 미국은 네. 최소 지난 10년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쭉 올라갔는데 11월, 4월에 많이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승률 6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투자를 하면은 5월, 10월에 돈 벌 확률은 6번이에요. 4번 정도는 잃고. 근데 이제 묘하게 얻어 터질 때 크게 얻어 터질 때가 다 이렇게 5월에서 10월에 집합되어 있어요. 네.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왜 오른쪽에 보면은 저 다우 존스라고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11월, 4월이고 5월, 10월은 빨간색이라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보면은 근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set in vain, go away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엉터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거를 굳게 저처럼 믿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그건 직접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해서는. 근데 예, 저는 이제 쓰라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도 이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개별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강 작가님이 네. 전체 통계를 돌려보니까 전체 판에서는 저 통계가 맞았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그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은 개별주 아무리 퐁당퐁당 뛰어봤자 다 터집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넘어갑니까? 네, 그 네. 이제 미국과 한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최근 20년이거든요. 98년부터 이제 언제냐? 아, 2001년부터 2021년이네요. 여기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왠지 4월부터 질질 끌어지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많이 오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옆에는 다른 나라들, 캐나다, 중국, 프랑스, 홍콩 등등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제가 수급을 좀 많이 연구해 봤어요. 저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 수급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외국인이 기관인이 뭐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 외국인들이 정말 올해 막 역대급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12.5조를 이미 팔아지켰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 주식이 오르려면은 그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김탁 이사님 오실 때도 맨날 물어보죠. 왜 팔아요 하는데 그 명확한 답변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환율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좋은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모멘텀 사실 주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주가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오른 놈이 오르고 내려간 놈이 내리는 그런 그 예, 경향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누가 봐도 한국 주식은 작년 7월부터 지지 빠지고 있고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12월 말부터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네, 저 네. 말씀이 맞으려면 네. 지난 11월부터 올 4월까지 네. 올랐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11월부터 4월까지 아, 네. 오를 확률도 63%예요. 한국 주식에. 통계니까 저거는. 네.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오를 확률 63.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 50%, 오를 50%. 아, 거보다는 11월부터 4월이 좀 더 높긴 네.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 11월, 4월은 무조건 돈을 벌고 5월, 10월은 무조건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어차피 주식하면서 100%라는 확률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확률이 높은데 계속 베팅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게 이제 있고, 네. 이거는 했고,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네. 나쁜 게 또 하나 있네, 이거. 야, 그 미국 시장이 또 이제 4월, 10월에, 5월, 10월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중간 선거가 있는 애는 보통 더 안 좋아요. 이때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최고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 텐퓨셔가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파란색이 첫 번째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 대통령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중간 선거 하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올해 안 좋네. 네, 제가 이제 4월 말에 주식을 뺐는데, 근데 이제 묘하게도 정말 4월 20일로 이제 그때부터 미국장이 박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우연의 일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그 매크로 여기 이제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죠. 와,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7대를 맞았네. 허허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 맞는 게 낫잖아요 사실. 근데 아빠, 나 엄마한테 오늘 7대만 맞았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돈이 시장에서 빠진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그 안에서 버틴다. 그리고 리오프닝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좋게 봐도 지금 이 매크로 상황도 뭐 그렇게 대단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중립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원적으로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없다. 네. 우리 유명한 위원께서 보실 때 딱 하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죠. 딱 하나님. 네. 네. 이런 뭐 세일인메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선거 있는 해 어떤 떨어지는 이런 확률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뭐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입장은 저는 그때그때 좀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상황에 맞게. 네, 저도 통계를 좋아하고 어쨌든 전공이 좀 그쪽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5월 달에 성과가 안 좋았고 뭐 연말에 성과가 좋았다라는 분석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왜 그랬고 앞으로 올해 5월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상황 자체를 좀 더 열어두고 좀 분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어쨌든 두 분의 퀀트 데이터의 결론 전체적으로 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시각들이 좀 공통적인 그러네요. 좀 더 안 좋게 보시는 게 강웅 작가님인 것 같고 유명한 위원님도 썩 지금은 뭐 매력이 별로 없는 상황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뭐 제가 전략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지수 전망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름 숫자를 기반해서 지수 전망을 조금 해보면은 2,600선이 저는 거의 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를 봤을 때는. 왜냐면 PBR 지금 1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러니까 PBR 1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1배를 뭐 많이 하단으로 잡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다른 좀 PBR 높게 받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을 많이 하면서 과거에 저희 1배랑 지금 1배는 좀 레벨이 좀 많이 달라져 있고요. 첫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ROE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2,600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ROE 10%에서 사실 2분기랑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하더라도 한 8% 후반까지 가정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8.9% ROE의 적정한 PBR, 그러니까 PBR을 계산한 다음에 코스피 지수까지 좀 넘어오면 2,600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보시면은 그래도 강한 좀 지지선을 좀 2,600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제가 뭐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5월 달은 상대적으로 4월보다는 나을 수가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드는 게 한번 제가 좀 PT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제가 예상이 틀렸었어요. 사실 저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네.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 한 60% 가까이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숫자보다 지금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뭐 영업이익 한 10% 9% 정도, 순이익 한 14% 정도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사실 큰 기업들은 얼추 다 나와 맞습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른쪽 보시면은 대형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지수는 세게 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실적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이익 모멘텀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2분기랑 3분기 지금 추정치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현대차랑 기아차, 기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추정치가 확 돌아선 모습이거든요. 자동차 쪽. 네, 그러면서 2분기랑 3분기가 지금 2분기가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4% 가량 상향 조정이 됐고 3분기는 한 1% 가량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좀 하향 조정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이니까요. 네. 지금부터 7월까지는 사실 또 이익 모멘텀이 또 빠질 또 가능성 낮아요.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또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딱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비용 문제에 그게 노출되지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판가에 그러니까 보고서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원재료 인상분을 판가에 잘 전이했다라는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에너지나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상사자본제, 그러니까 상사자본제가 아마 방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운송도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대글로비스나 대한항공 그리고 뭐 H&M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연간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릴 거는 근데 사실 2분기랑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 증가율에 대한 또 기대는 또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뭐 이익 그로스가 10% 정도 되니까 네.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보다 주가가 10% 오르면은 땡큐인 상황인 거죠, 사실. 근데 뭐 1분기 실적이 제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잘 나와 준다라면은 오히려 2분기랑 3분기에도 실적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원재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실 바로 그 분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보통 뭐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 래깅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크게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한국은 좀 일단락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퀀트적 관점은 전체 퀀트를 봤을 때는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개선된 요인도 없어 보이고 주식 자체가 통계적으로 평균값으로는 그렇게 딱히 싼 국면도 일단 아니라는 게 일단 결론이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종목단에서도 시장이랑 똑같이 가격 매력이 없는 애들도 있고 시장과 다르게 좀 가격 매력이 있으면서 좀 소위 추정치나 어닝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 더 퀀트적으로 종목이나 산업군을 한 번 더 소팅해서 좀 이익 증가가 개선되는 쪽으로 포트 조정을 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자료에 사실 최근 제 보고서의 결론은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또 이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려면은 매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또 돼야 되는데 저는 매출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훨씬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만한 기업들 혹은 매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시장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국 기업들의 매출 그로스랑 영업이익 증가율을 비교해 보시면요.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요. 지금. 아,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제가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고 2분기랑 3분기 추정치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컨센서스는 또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개별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게 사실 마진 추정치를 되게 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양질의 기업들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 약간 좀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력적이지 않은데 하단을 2,600으로 보신다는 거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있고 그보다 더 하단을 잡을 때는 더 낮게 수치를 측정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적정 수준이 2,700이다. 하단은 2,600이고 뭐 상단 2,800 정도 본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지금 하단 2,600으로 보신다는 건 그보다는 더 위에 적정 가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밸류에이션이 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지금 충분히 싸지 않다. 꽤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지수 하단도 낮게 보지 않느냐? 그게 질문이신 거죠. 뭐 되게
어, 네. 촌철 살인 같은 친구. 아, 그렇습니까? 아우, 다행이다. 제가 당황하지 않는데 아, 보통 고맙습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조금 표현에 제가 좀 네. 좀 이게 애매모호한 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2600 포인트라는 기준은 저는 실적이 어쨌든 연말로 갔을 때는 좀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향 조정된 숫자에 적정한 뭐 지수 레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조금 네. 뭐 보충 설명을 조금 한번 드리면 아까 이제 위원님 보여주신 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주식할 때 이제 제일 메인으로 비교하는 게 결국 금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으면은 금리 상품에다 이자 넣고 돈 받으면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멀티플이 좀 주가가 빠졌음을 불구하고 저 반대쪽에 있는 금리 상품 계속 올라오니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주식의 매력도 계속 떨어지는 국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는 주식의 절대적인 밸류도 반영하지만 다른 자산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굳이 내가 이 위험을 지고서 지금 주식을 해야 돼? 금리가 3% 주는데? 금리가 4%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수대에 머물러 있어도 네? 이 주식 자체의 매력도는 상대 쪽에 있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보다 떨어진다. 매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원님이 계속 그 퀀트 자료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전체 자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시장은 채권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채권의 대안으로서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 정도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굳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3.5, 4%를 줄 텐데 굳이 주식을 해야 돼? 뭐 이런 관점의 밸류에이션 툴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뭐 비싼 건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추려서 가져가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그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 ERP 아, 나 그거 나올 때 막 하고 싶어 막 엄청 참았었잖아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아십니까 혹시? 알죠. 네. 라디오 듣던 맨날 사업 광고 선전 먼저 이카운트 그거 아닙니까? 네.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아마 오늘 장인 플러스였으면 한 10번쯤 하셨을 텐데 했을 건데 아, 오늘 많이 참으셨네요. 네.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아, 시장에 대한 뭐 ERP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분기별 실적 증가율이라든 이런 거 좀 짚어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한번 이어나가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매출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더 저희가 명확히 봐야 된다. 이게 좋은 사례가 2018년도 사례거든요. 네. 제가 2018년도 사례를 지난번에도 한번 들고 왔는데 2018년도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늘었는데 기업들의 마진이 좀 둔화됐었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도 종목의 성과는 매출 성장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에 따라서 크게 갈렸습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이상 개선된 기업의 2018년도 수익률이 13%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매출 성장이 1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의 성과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0.3% 그러니까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보시면은 전 올해 이 영업이익률 시장치 8.7%를 달성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만의 이제 기준으로 한번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들을 뽑아서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매년 성과가 좋았었던 건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 14년도랑 15년도가 좋았고요. 요 18년도가 좋았고요. 그리고 22년 올해 이제 성과가 좀 나아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5% 정도 기록했었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마진. 그리고 2018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들의 마진이 좀 둔화됐었던 사이클. 올해도 저는 2018년도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들의 주가 매력도는 앞으로도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포인트는 저는 항상 희소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작년에도 제가 많이 활용했었던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출이 막 나오는 기업들은 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가 10% 이상인 기업들을 스크리닝 해보면은 한 70%가 다 모든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흔히 지금 저희가 물가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저희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매출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명목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 그로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프리미엄을 주긴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말로 가면 저는 이건 39%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 사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 업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을 좀 감안해서 이 네모 박스 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좀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모멘텀도 좋은 기업들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T 하드웨어랑 운송, 반도체, IT 가전, 기계, 자동차 정도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들은 올해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최근에 이 모멘텀 좋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뭐 종목으로 보통 좀 자료를 준비를 마무리를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종목 스크리닝 하는 아이디어는 조금 기준을 박하게 줬어요. 이번에 스크리닝 할 때.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어쨌든 뭐 잘 나왔고 2분기랑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작년이나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어쨌든 분기 실적 가지고 계산하는데 저는 주로 영업이익률 계산할 때 이 4개분기 누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계절성을 좀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TTM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혹은 자기가 계산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좀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계절성을 좀 지우기 위해서 4개분기 누적 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LMF라는 기업을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마진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4.6, 올해 1분기에 지금 아직 실적은 나오진 않았는데 뭐 6.6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에 7.3. 근데 이제 보고서 같은데 보시는 것보다 숫자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4개분기 누적 기준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기업들은 뭐 모멘텀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한 기업들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뭐 상승을 기대하자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인데 돈 더 버는 만큼만 평가해 주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보다는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리스트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다예요. 시장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네. PPT를 좀 준비를 해요. 이 자료는 저희가 네. 저희 삼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지금 현재 모바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다운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타국의 PT로 넘어가 볼까요? 그 유명한 이유는 타국으로 가봅시다. 네, 이 수익성 네.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로 이렇게 투자를 한번 몰아보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고 네. 우리 저는 네. 당연히 이제 이 타국에서 오신 이제 위원님이 오시면 그걸 다 봅니다. 3프로에 나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알고 그래서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좀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거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오, 전략적이야. 네. 한번 네, 자극적이죠. 띄워보시면은. 네. 네. 그렇지. 그 이제 그 사실 그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뭐 사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비슷한 지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이제 가치 지표들을 아무래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네. 이제 퍼도 있고 PB야 이런 건 다 많이 아실 거고 그 좀 덜 쓰이는 지표로 PC와 PS와 이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장도 이제 많이 중요시 여기셨죠. 이제 사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가는 거를 많이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이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네. 성장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 이런 거 다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수익성.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도 수익성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 대비 얘가 얼마나 벌어오는가 하는데 뭐 그중에서 일부는 영업이익률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ROE, ROA라는 지표들도 있고 뭐 GPA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고요. 저희가 하는 게. 다른 거. 자, 이제 그 지금 조금 전에 나오신 종목도 봐도 다 이제 대형주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별로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장 큰 레슨은 뭐냐면은 우리 김탁 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한 종목 하나 툭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0년 동안 그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처럼. 저는 그걸 보고 느꼈죠. 홀리 쉣, 저 사람은 저런 걸 어떻게 아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은 근데 김탁님만 그런 건 아닐 거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그 정도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게 업이시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도 김탁 실장님이 좀 더 많이 안다고 일단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비슷한 레벨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퀀트를 하는 이유는 뭔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가지고 저 초과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대형주가 크게 저평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크게 저평가되었어요. 100원짜리가 70원에 팔려. 그럼 김탁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잽싸게 사가지고 가격을 다시 100으로 올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소형주는 확실히 이 비효율성이 이제 훨씬 더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대형주를 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저평가된 소형주를 사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관에 계시니까 이제 당연히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올리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라는 건 이제 개인들은 초과 수익이 넘쳐 흐르는 소형주에서 놀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소형주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냐 하는데 수십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오늘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몇십억 투자했는데 너 때문에 많이 벌었어 땡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유동성이 의외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형주 쪽에서 아. 그 일단 이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과 이익성 장의 방법론 이제 예, 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4분기 이제 데이터를 쓰시고 이제 주로 이제 포워드 데이터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수정하는 그 데이터 쪽을 이제 많이 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전망치를 저는 사용하지 이제 않고 있고 심지어 저는 최근 분기만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도 그걸 다 해봤어요. 최근 4분기로 이제 백테스트 돌려보기도 하고 최근 분기로 돌려보기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 분기가 이제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제 백테스트 결과이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을 정말 진작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맨날 틀려요. 예를 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하면은 네. 얘네들은 그러면 이틀 전에도 어닝이 얼마나 올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또는 네. 이제 어닝이 네거티브하게 떨어졌대요. 근데 그럼 이틀 전에도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올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굳이 포워드를 안 보고 진짜 숫자가 나왔을 때 이제 어닝이 많이 오르거나 또는 이제 뭐 퍼나 피벼가 낮거나 하는 기업에 투자해도 네,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네. 아니, 더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률과 ROE의 개선은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네, 네. GPA라는 지표가 있어요. GPA. 네, GPA는 이제 그 gross profit를 asset로 나누는 이제 지표인데 매출 총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지표이고 2013년에 노비 마슨 아저씨가 요 지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건 ROE나 ROA보다 요 지표가 더 괜찮다. 왜냐면은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기업들이 조작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게 기업 진정한 수익성을 이제 대표하지 않는다. 매출 총이익도 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쫙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이제 이게 ROE나 ROE보다 좀 더 낮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성과가 보통 이제 나오거든요. 네. GPA가 GPA, 네, 아. Gross Profit를 Asset로 나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제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아. 이제 그거인데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저희가 크게 다르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아. 유명한 위원 네. 거를 전부 다 분석하셨군요. 아니 저 나오시면 다 본다니까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예. 아 저 다 봅니다 이게. 그래서 예. 예. 저 사실은 특별히 잘 나온 걸로 초이스하신 건가요? 그 최근에 나오신 걸로 이제 아. 했어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ROE나 영업이익률 그거 이제 선물 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참고로 네. 우리 저 유명한 위원께서는 늘 그 리스팅의 기준 중에 맨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보통은 뭐. 5천억 이상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그렇죠, 네. 작은 회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도 안 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5천억 이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는 네.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프로님이랑 똑같아요. 제가 투자하는 게. 네, 그래서 유명감 위원도 5천억 이하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데 레포팅할 때는 이제 기준을 맞아요. 5천억 이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시간은 아. 있나요? 제가 아저 예, 시간 있습니다. 아니, 시간 네, 40분까지. 네. 그렇죠. 짧게만 유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일단 저도 이제 그 아,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일단 소형주를 분석하는 자료를 또 잘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이게, 아 있어요. 이게 애널리스트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 수정치가 사실 뭐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어쨌든 서프라이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건 팩트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좀 종목을 좀 고를 때의 기준은 좀 달라서 저도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ROE랑 영업이익률, 뭐 GPA 이런 것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업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을 상대적으로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원가가 좀 중요한 또 업종들도 있고요. 그 매출원가가 좀 중요하지 않은 업종들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률로 통일해서 좀 보자라는 좀 제가 좀 변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저는 이제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좀 종목이나 기업 혹은 업종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ROE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금융업종은 또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활용한다라고 네네. 좀 하고 싶고요. 아, 비교의 대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뭐 주식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실 모든 퀀트의 사실 뭐 같은 뭐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애널리스트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고 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과하게 추정되어 있다라면은 오히려 반대. 뭐 흔히 이제 숏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낮게 추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좀 롱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 작가님 아까 그 분석했던 것 중에 다 우울한데 좋은 거 하나 남겨놨다 하신 거 있었던 맞다 맞다 하나 있었죠. 예,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 예,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예,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예, 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월 10월에 수익이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 20년을 보면은 10년 동안에는 수익이 났고 10년 동안에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5월 10월에 올릴 확률이 50%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한 좀 다른 이슈들이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뭐 수급도 그렇죠. 그렇고 모멘텀도 있고 했는데 그게 저는 확률을 조금 더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확률이 뭐 5% 오를 확률이 5% 10%라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에, 그 이제 이런 그 데이터가 확률을 진짜 뭐 50%에서 5% 내는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에, 그래봤자 맥시멈 35% 40%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네. 이게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아. 네, 그, 네, 그렇죠. 제가 틀릴 수 있다 이거. 아, 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 확률이 꽤 높다. 네. 네, 라는 거. 그러니까 네. 6대 4 정도의 확률이라는. 그렇죠. 6대 4나 뭐 2대 1 뭐 그 정도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긴 저걸 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같은 시기 어쨌든 계속 동일 베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네. 길게 갈수록 최종 포트폴리오는 이기는 확률로 갈 거고 그 해 구간 구간에서는 6대 4의 확률로 뭐 6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올해가 어디가 될지는 뭐 모를 수도 있다는 게 하나 남은 긍정적인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주사위 게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1, 2가 나오면은 주시장이 오른다. 3, 4, 5, 6이 나오면은 주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던지면은 당연히 1,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확률이 낮다라는 것뿐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이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죠.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아, 이어지는 두 분의 이제 육탄전은 3프로TV 특설링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그거는, 아, 우리,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건가요? 아 몸으로 싸워야죠. 이제는. 말로는 다 싸웠잖아요. 아, 나 싸워 못한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네. 아, 특별히 허락... 오늘 특별히 본인이 좋아하는 네. 게스트 두 명 다 모셔놓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아 근데 유명관 위원님의 자료가 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못 소개해드린 게 좀 네. 많이 아쉽고요.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네. 한 번 더 자리를 그러니까 마련해 주시면 그러니까 네. 저 다음 주에 또 올까요? 둘이 한번 싸워. 네, 아닙니다. 자, 우리 유명한 위원과 강 작가님과의 이 퀀트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같이 한번 좀 들어봤고요. 하여튼 조만간 다시 시간을 저희가 좀 잘 모셔가 잡아갖고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또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프로TV 앱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거기 아주 소중한 우리 유명관 위원의 자료 그리고 아마 강욱 작가님의 PPT도 같이 업로드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같이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